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 최대의 주택건설업체 DR홀트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보유한 기업인데요. 회계연도 3분기에 매출 99억 7천만 달러, EPS 4.1달러를 기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구매자 수요는 여전히 양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회사 측은 40억 달러 규모의 주식 환매 프로그램도 승인했습니다. 유니폼 제조업체 신타스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5.44% 올랐습니다. 4분기 EPS가 예상치를 웃돌며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했는데요. 매출도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살짝 높여 최대 103억 1천만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 27% 이상 올랐습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분사 계획을 발표하고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기존 TV 사업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예 새로운 회사로 분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주가 상승을 위한 여러 옵션 중 하나로 회사 측은 자산 매각과 같은 다른 옵션도 고려 중입니다. 반면 도미노피자는 13.57% 하락하며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EPS는 4.03달러로 예상치를 훌쩍 넘었고 매출도 예상치를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4.8%로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또한 올해 전 세계 매장 오픈 전망치를 최대 25%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키아는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5G 장비 수요 감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도 32%나 감소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순매출도 18% 감소해 2015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하반기엔 순매출 성장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SMC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도 2.43% 떨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순이익이 2,478억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AI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고성능 컴퓨팅 부분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호실적에도 어제 미국 정부의 제재 강화와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의 영향으로 오늘도 주가가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